성폭행 피해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알게 된 고모. 남자친구가 일하는 버스 터미널까지 쫓아와 증인 출석을 막으려고 합니다. 자기는 다 완전히 업돼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야, 그거 안 되잖아. 이게 우리 처부잖아. 그거 안 되지. 내가 어머니 어쩌래요? 어머니 일단 우리 밀고 나가야지. 밀고 나가야지. 안 되지. 아니야 이게 안 돼. 밀고 넘어가야지. 안 돼. 이거는. 이게 아직 간단한 기왕이야. 번복까지 이어 맞으라. 한 번이면 돼. 우리가. 뭐 이게.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를 돌봐준다던 고모 부부의 숨겨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일주일 뒤 아버지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고모 부부의 방해 때문에 숨어 지나 했다는 유진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. 바로 고모부가 성폭행범이라는 겁니다. 모텔 데리고 가려고요. 그걸 갔다 와야 하는 거지. 모텔 그거 맞아요 진짜로. 이제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죽는다고. 아니 그거 인정 안 하고요. 인정 안 하고 그거 인정 하시는 거냐고요. 이게 그게 그러면은 이게 뭐 시끄럽게 하지 말라니까 우리 집에 만나라고 그 얘기했다니까. 왜 좀 시끄럽게 했어. 이게 말이야 맞아. 이게 저 만나서 얘기해. 고모부가 유진 씨를 성폭행한 진범으로 밝혀진 상황. 고모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봐야 했습니다. 씨한테 이제 뭐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거짓말 같은 소리를 했더니 그것도 같은 무고죄를 내가 지었어요 지금. 조카분께서 법정 나가가지고 이제 증언하기 직전에 전화 씨랑 통화하면서 절대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나요? 전화도 안 했다니까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. 지금처럼 계속 말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 안 했어. 이대로 밀어붙여라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요? 한 번도. 그렇다면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은 알고 있었을까? 그것도 몰랐어요. 몰랐고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지연님들이 좋아했는가 봐. 나는 지금 불가능 짓거리는 것이 둘이 좋아해서 좋아했어. 그지? 내가 볼 때 좋아했어. 나한테 전혀 말도 안 하고 인연이 말도 안 하고 지가 당했으면 나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야. 지가 나를 고모로 생각하고 고모 이리 고모가 힘들게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고모의 눈을 피해 고모부와 조카가 서로 좋아했다는 것. 과연 그럴까? 아이고, 그럼 고모 알고 있었어요, 그러면? 어? 고모가 알고 계시냐고요? 고모가 알아. 그때 이혼이 뭐냐 하여튼 시끄러워 막 그랬어. 아니, 고모는 뭐 잘못했구만요. 조카인 게 이거 어떻게 했죠? 이게 그것은 다들 혼자만 알고 있어요. 막. 거짓 진술을 한 유진 씨 역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. 평소에 생활할 때 그 씨를 자주 좀 보셨어요? 한바퀴 내려보는데 1층 아저씨가 담으시고 있었어. 그때 딱 한 번 봤어. 근데 그때 옆에 고모가 있었어요? 그럼 고모가 뭐라고 했어요? 저 아저씨랑 성폭행 당했다라고 말하라고? 네, 시켰어. 아버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11개월.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우리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.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 설사 이 여러 명의 어떤 피해 여성의 말을 우리가 배척하고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정말 억울한 사람 하나를 국가가 만약에 유죄로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결국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유죄 추정의 원칙이다. 네가 네 무죄를 입증해봐라. 입증 책임이 전도된 거죠.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버지.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긴 건 수사기관이 아닌 딸 혜정 씨였습니다. 제가 출가한 딸 손주가 X명인데 우리 손주 자식들이 성범죄자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. 왜 눈물이 났을까요? 이제 결혼은 얼마 안 되고
또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유산 소식도 들었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. 제가 믿었던 경찰, 검찰, 재판부는 누군가 하나 짚어줄 걸로 생각했는데 단 한 곳도 짚어주지 않았었고. 정의로운 줄만 알았던 법은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었고 진실이 밝혀졌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. 어쨌거나 고의는 아니지만 뭐 억하심정이나 뭐 그 원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저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A부터 G까지 정도면 심증을 굳힐 만한 유죄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무죄로 판명이 돼서 수사 과정에서 정말 더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보고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결과가 틀려질 수 있겠죠. 근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. 서면으로 답변을 보낸 검찰은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고모부의 범죄를 밝히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. 판결문 내용의 내용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요. 제가 뭐 요청하신 인터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정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정말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재심 영화의 주인공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, 정말로. 막상 저희 아빠가 이런 일을 겪고 6년 살 뻔하기 확정되기 일주일 전날 이렇게 일이 돼버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. 수사 기관이 그런 막강한 수사 권력 갖고 있다면 그걸 정말 좀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수사권도 없고 아무 힘 없는 애엄마가 돌아다니는 일들은 수사 기관에서는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잖아요. 좀 자신들의 제 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